먼저 수술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수술실 구성은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준비구역, 스크럽구역, 수술실로 나눌 수 있고요. 준비구역은 수술이 진행되기 전, 어떤 준비를 하냐면 대부분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, 수술은. 수술할 때 사람하고 강아지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털이 많다는 점이에요. 털에는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고 세균도 많고 일반적으로 환경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곰팡이나 아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몸 밖에 있을 때는 생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수술은 복강을 열거나 흉곽을 열거나 피부를 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원래는 균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균이 없는 상태를 최대한 몸 안과 비슷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멸균술이에요, 멸균술. 모든 수술의 기본은 이 멸균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멸균술, 균이 없게끔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 모든 거를 다 멸균술이라고 합니다. 멸균술이 강아지에서 가장 중요한, 고양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털이에요, 털. 그 털을 밀어주는 그 구역이 바로 준비구역입니다. 준비구역에서 클리핑이라고 하죠. 털을 제거하고, 요런 그 제거들을 다 해주는 방법. 을 준비구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스크럽구역, 수술복을 착용하고 손을 씻고 이손 씻고 이 하는 방법이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손 씻죠? 이손 씻는 거를 스크럽이라고 합니다. 스크럽복 옷, 스크럽복이 왜 스크럽복이 됐냐? 손을 씻을 때 스크럽할 때 착용하는 옷을 스크럽복이라고 해요. 그게 수술 보기죠, 원래는. 이 부위는 오염구역 플러스 멸균구역입니다. 다음 수술실은 당연히 멸균구역입니다. 직접 수술이 진행되는 공간이고요. 사실은 이 구역이 다 구분이 돼야 되고, 특히 준비구역이랑 이 부분 구획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. 준비구역은 오염구역이고, 원칙적으로는 스케일링을 오염구역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? 치석이 많이 날아다니겠죠? 치석은 세균의 덩어리예요. 그게 날라서 공기 중에 퍼져 있으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밀도가 높을수록 멸균구역이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.